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자, 월요일 이렇게 또 예쁜 아이로 시작을 합니다. 읍내 꽃분 주 대품이거든요. 저 아이 이제 저거 나가면 대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토끼네 화분에서 저 토끼를 저렇게 또 가디닝 하시기 좋은 그런 아이로 이렇게 한번 데리고 와봤고요. 앞에 요 아이들은 피라분입니다. 요 아이들하고 해서 오늘도 또 두루두루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은요, 이 아이는 피라분입니다. 피라분, 이렇게 창심을 쓴 아이, 이렇게 예쁜 아이가 또 입고가 됐는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는 프리플리해서 이렇게 여성스럽게 만들어주셨고요. 이 아이는 면치기입니다. 이런 것 보고 면치기라 하죠. 이 아이 면치기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니까요, 16 나옵니다. 안쪽 내경 12, 바깥쪽 내경 13.5. 높이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 가격은 한 개당 10만 5천 원인데요. 자, 5천 원 뒤에 꼬리 자르기 할게요. 그래서 이 아이는 10만 원씩. 이 아이 빨간 색깔입니다. 면치기인데 굉장히 예쁘죠. 깔끔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라브는 발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화이트 흰 색깔입니다. 흰 색깔. 이 아이는 블랙. 이 아이 블랙 또한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여기에서 어느 거 하나 뭐 빠지지가 않아요. 이 아이 빨강 레드 색깔 있잖아요. 이 아이는 화이트 흰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검정 색깔이에요. 블랙. 자, 어느 걸 가져가시겠습니까? 어느 거 하나 빠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컬러감 다 예쁘죠. 자, 좋으신 걸로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 아이는 10만 5천원짜리를 10만원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로다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번 아이는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피라분인데요. 이 아이는 굉장히 단아하죠. 단아하면서 여기 앞에 리본이 굉장히 예쁜데요. 자, 이 아이도 컬러감 굉장히 예뻐요. 이 아이는 바랜청입니다. 이 아이는 바랜청 색깔인데요. 바랜청은요, 무광입니다. 이 아이도 완전한 유광은 아닌데, 이 아이보다는 이 아이가 더 무광이에요. 자, 사이즈 한번, 사이즈 보실게요. 보시니까 17 나오죠. 17 나옵니다. 사이즈 좋아요. 내경은 16, 높이는 12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예뻐요. 뺑 돌아가면서 큐빅, 이 아이 큐빅 뒤에 굉장히 고급진 거 붙이신 거예요. 여기는 스와로브스키 거 이렇게 붙여주시는데요. 예쁘죠? 그러면서 단아하면서도 군더더기 하나 없이 이렇게 깔끔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창 군생 같은 거 식재도 굉장히 예쁠 듯 하고요. 자, 이 아이 첫 번째 아이가 빨간 색깔입니다. 이 아이 빨간 색깔이고요. 사이즈 똑같아요. 이 아이는 바랜청, 이 아이는 블루 색깔. 이 아이는 블루 색깔. 어느 걸 가셔도 컬러나 다 예쁩니다. 자, 이 아이를 보시니까 11만 9천 원인데요. 자, 9천 원 떼어냅시다. 해서 11만 원씩. 이 아이 11만 원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색깔로, 컬러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강입니다. 이 아이, 바랜청. 이 아이는 블랙. 이렇게, 색깔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요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가 더 좋아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요렇게 사이즈 보시니까 19, 19 나옵니다. 내경은 16, 높이는요? 높이는 13, 요렇게 나오는데요. 요렇습니다. 요 아이는 12만 6천원짜리인데요. 6천원 떼어내고 12만원에. 자, 벌집 모양인데 어떠신가요? 예쁘죠? 발은, 다리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신 그런 아이입니다. 12만원씩 드립니다. 이 아이 빨간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블루 색깔이에요. 블루 색깔인데 이 아이는 이렇게 골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골을 줬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잔잔이 꽃으로 다 찍어주신 그런 아이고요. 가운데 필 이렇게 되어 있죠. 사이즈는 같으니까 앉으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요 가격표를 여기 앞에다가 붙여놓으셨길래 제가 떼서 뒤에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떼면은 종입니다. 12만 6천 원, 6천 원 떼어내고 12만 원에 이렇게 하나씩 드려보겠습니다.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아이는 토끼입니다. 이 아이 토끼 굉장히 귀엽죠? 이렇게 귀엽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요런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꽃을 또 보면 또 제가 또 소개를 하고 싶어서. 자, 이 아이는 꽃 지고 나면 똑 자르면 계속 꽃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아이인데요. 아유, 꽃이 하나가 꺾였네.
어메, 아까운 거. 요런데요. 자, 요 아이를 그냥 꽃을 빼면 이렇습니다. 가드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그냥 집안에 가드닝 하셔도 좋겠고, 정원에 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들어가는 현관에 그렇게 놓으셔도 예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굳이 심지 않아도 그냥 이런 아이들 번갈아 가면서 꽃 지고 나면은 빼고 또 그냥 푸르른 애들 또 꽂아도 되겠고, 그냥 율마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꽂아도 상당히 예쁠 듯 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니까 10.5 나옵니다. 내경 9.5 나오네요. 그러면서 11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마블입니다. 마블. 그러면서 여기는 나비가 붙어 있죠. 그러면서 토끼 한번 키 한번 볼게요.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엄청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31 나와요. 키가 31 나옵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이 아이 다 마블입니다. 남자아이는 조끼도 입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아이 가격은 48,000원 그대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 여자가 들고 있는 이 화분은 배추잎이에요. 배추에 배추, 배추 한 포기에 여기 무당벌레가 이렇게 예쁘게 빨갛게 붙어 있고요. 여자아이는 조끼가 아닌 분홍색 리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이즈 비슷할 거예요. 12가 나옵니다. 내경은 9.5 나오네요. 높이 11. 자, 여자아이 토끼도 30이 나옵니다. 30 나와요. 이 아이 키도 30 나오는데, 크지도 작지도 않고 딱 좋아요. 너무 작아도 그렇고, 너무 커도 부담스러웠고, 이 아이 사이즈 아주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가드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들 가져다가 그냥 정원에, 아니면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그렇게 놓으셔도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식재하지 마시고, 그냥 지면은 또 다른 거 올리고, 다른 거 올리고 하면은 새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한 개당 48,000원 보셨잖아요? 두개 하시면은 96,000원. 이 아이는 세트로 갑니다. 96,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읍내꽃분입니다. 이 아이 읍내꽃분은 제가 일전에도 여기 노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보여드렸었는데요. 물론 그 아이들은 다 시집을 다 보내고, 이 아이 이제 빨간 걸로 두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요, 20 나옵니다. 내경은요, 18. 자, 여기 내경도 18, 높이는 19. 높이는 19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두개 같이 놓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는 이런 꽃이고요. 이 아이는 이 꽃인데요. 이제 요거 나가면 큰 사각은 이제 없습니다. 요거 말고 요 지금 요 사이즈 이렇게 보여드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 또 보여드릴 텐데요. 요 사이즈는 요게 마지막이라는 거. 이 아이가 마지막입니다. 보시면 이 아이도 30만원짜리입니다. 30만원짜리 이 아이 26만원에 이 아이 26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더큰 사이즈예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 아이는 더 커요. 가격도 더 큽니다. 보시니까 23.5가 나옵니다. 내경은요 21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서 높이. 자, 높이를 보시면은 21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이즈가 더 크면서 가격도 큽니다. 가격은 얼마? 35만 원입니다. 이 아이 35만 원짜리 32만 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아이 이제 요 사이즈도 저기 요 밑에 사이즈도 이제 아예 없다는 거 보여드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가 구울 때 터졌는지 어쨌는지 여기가 살짝 수선한 느낌이 납니다. 그거는 괜찮다는 거한번더 짚고 넘어가고요. 밑에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구울 때 틀림없이 갈라진 느낌은 있죠. 근데 안에서 다 수선을 했습니다. 수선을 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그거 보여드리면서 이 아이 32만 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아이는요 더블분입니다. 이 아이 더블분은요 더블분은 꽃그림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런 반면에 이렇게 유약분도 나온다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죠.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빨간 색깔, 이 아이는 녹 색깔인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니까 12.5 나옵니다. 내경 11, 높이 11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죠. 자, 제가 이제 요 앞에다가 여기다 식재하는 거 한번 사진 띄워드릴 텐데요. 한 언니분께서 요거 가져가셔갖고 식재를 예쁘게 해서 사진을 주셨거든요. 자, 이 아이 가격은 한 개당 58,000원이죠. 58,000원 두개 하시면 116,000원이에요.
근데 16,000원을 떼어내고 두 개, 그러니까 한 개당 5만 원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두개 10만 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 더블분인데요. 요 아이도 가격은 마찬가지입니다. 58,000원짜리인데요. 요런 아이도 입구가 넓어서 식재하기 편하고요. 식재해놨을 때 요런 아이들 느낌이 참 예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아, 이렇게 보시니까 11.5 나오죠. 내경 10.5 나오고 높이 12 나오는데요. 다리는 이렇습니다. 깔끔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 아이 58,000원, 이 아이도 58,000원인데요. 이 아이 또한 물론 이 아이도 5만 원씩 계산해서 두 개에 10만 원 드릴 텐데요. 이렇게 세트 가셔도 되겠고, 빨간 거 빼고 이렇게 세트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거는 선택사항이니까 선택사항 드릴 테니까요. 좋으신 걸로 두개 가져가셔서 10만 원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도 예쁘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도 예쁘고 그렇답니다. 이 아이 컬러는 바랜청입니다. 자, 좋으신 걸로 선택해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해봅니다. 이 아이는 토다운 건데요. 금액이 안 붙어 있어서 참 머릿속에 지우개라. 아마 2만원짜리인 듯 합니다. 2만원짜리인 듯 해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집 모양 같기도 하고, 버섯 모양 같기도 하죠. 이렇게 사이즈 보시니까 7.5 나옵니다. 내경 6.2, 높이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 파란 대문 두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산토반 거죠? 22,000원짜리죠. 이렇게 보시니까 11.5 나옵니다. 내경 9.5. 자, 높이 9.5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22,000원짜리 두 개, 2만원짜리 두개 하면은 88,000원이죠. 아, 84,000원이죠. 자, 84,000원인데요. 야, 자, 요렇게 네개 하면 84,000원인데 20불에서 이렇게 해서 65,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좋습니다. 67,000원에 드리십시오. 이 아이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도 앞에서 보여드린 그 산토반 거 22,000원짜리죠. 사이즈 같으니까 사이즈 안 되겠습니다. 앞에 거는 이 아이가 아이보리 색깔이었다면 이 아이는 분홍 색깔입니다. 이렇게 두개 있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희야입니다. 이 아이는 희야 살짝 높은 분이고요. 6 나옵니다. 내경 4. 높이 10 이렇게 나오죠. 이 아이 하나 있죠. 이 아이도 희야. 이 아이들은 12,000원짜리예요. 6.5 나옵니다. 내경 4, 높이 9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12,000원짜리 두 개, 22,000원짜리 두개 하시면 68,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20% 해드릴게요. 해서 네 개에 55,000원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이 아이는요, 8만원짜리죠. 이 아이 8만원짜리인데요. 하나 남아있어요. 이렇게 우아하고 예쁜 아이가. 저는 요 머리가 제일 예뻐요. 요 뒤통수가 얼마나 예쁜지, 머리를 이렇게 사실감 있게 볼륨을 이렇게 해주셔갖고, 그쵸? 이렇게 보니까 보이시죠? 굉장히 예뻐요. 그러면서 똥머리를, 그러면서 뒷모습을 이렇게 드레스를 예쁘게 입혀주셨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근데 요 드레스는 살짝 삐뚤은 것 같아요. 살짝 삐뚤은데, 삐뚤으면 삐뚤은 대로 아주 예쁘답니다. 8만원짜리예요. 롱건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1 나옵니다. 내경은요, 9.5. 높이는요, 17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는요, 요 아이가 망사가 아니고 면이었으면 안 좋잖아요. 근데 물 묻으면 톡톡톡톡 털으면 물기 없습니다. 물기 끝. 그렇습니다. 8만원짜리예요. 이 아이 8만원짜리인데요. 이 아이가 살짝 삐뚤은 관계로 얼마에 드릴까요? 얼마에 그냥 8만원에 가면서 이 아이 읍내 꽃분 하나 드릴 거예요. 이 아이가 뭐냐? 다리가 똑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틈실하게 붙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소파 기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니까 10 나오죠? 내경은요, 8. 여기도 6. 높이 9.5 이렇게 나옵니다. 자, 8만원 가면서 이 아이 하나 소파기부 읍내꽃부 넣어드릴 테니까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너무너무 우아하고 예쁘답니다. 이번 아이는요, 흑사랑분입니다. 이 아이 흑사랑분은요, 그냥 꽃그림이 아니고 유학분이죠. 개당 18,000원짜리인데요. 제가 두 개씩 한번 묶어봤습니다. 9.5 나옵니다. 내경 8 나오고요. 높이 12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이즈는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면서 다리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빈티지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블루 색과 노란 색깔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개당 18,000원짜리 두 개면요. 36,000원이에요. 근데 3만 원씩 드릴 겁니다. 이렇게 두개 3만 원. 분홍과 요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묶었고요. 분홍과 노랑 이렇게 묶었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좋으신 걸로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이는 지금 흑사랑 로고에 여기 살짝 밑에가 이렇게 붙이는데 살짝 금이 갈라진 것 같죠? 그거는 제가 6,000원 빼드린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묶어서 갑니다. 두 개씩 묶어서 36,000원인데 6,000원 떼어내고 3만 원씩.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화탑으로는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는요, 28,000원짜리예요. 이 아이 28,000원짜리, 25,000원짜리는 사이즈 이렇습니다. 네, 이 아이 오늘 동일하게 25,000원씩 해서 두 개에 5만 원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12 나오죠. 내경은요, 11 높이는 11.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위를 표현하셨는데요. 볼륨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바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살짝 유약을 도톰하게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갈라짐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아이는 24입니다. 그러면서 다리는 9부로 이렇게 깔끔하게 따주셨고,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가을일 같아요. 가을이 빨갛게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숲이 너무 많이 우거졌죠. 여름입니다. 자, 사이즈 비슷할 겁니다. 11.5 나오네요. 내경 10.5, 키는 똑같아요. 11.5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도 28,000원짜리예요. 28,000원짜리, 28,000원짜리인데요. 그냥 두 개에 25,000, 아니 하나당 25,000원씩 계산할 겁니다. 해서 두 개에 5만 원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번 아이는 정상가 25,000원짜리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보시니까 10.5 나오죠? 내경은 9.5, 높이 9.5 나오는데요. 이렇게 앙팡져요. 굉장히 앙팡집니다. 그러면서 식재해 놓으면 굉장히 예쁠 듯한 그런 아이고요. 요 아이는 또 이렇습니다. 완전 풍경이죠. 완전 풍경입니다. 이 아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바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산을 표현하기 위해서 살짝 유약을 도톰하게 해서 그렇게 볼륨감 있게 만들어 주신 건데요. 살짝 갈라짐 현상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 아이 25,000원 이렇게 같아요. 해서 이 아이도 두 개에 5만 원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 가격은 25,000원짜리예요. 25,000원짜리 두 개. 자, 여기는요, 가을이고 여기는 봄인데요. 같이 이렇게 공존합니다. 상당히 예쁘죠?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24입니다.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실게요. 보시니까 11 나오네요. 내경은요, 10.2. 높이는요, 9.5.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는 요거보다 살짝 높아요. 그러면서, 자, 9.6 나옵니다. 높이는요, 11이 살짝 안 되게 나오는데요. 요런 아이들 이렇게 하나 한 포트 올려놔도 굉장히 예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재하면 굉장히 예쁘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요 아이도 가격은 한 개당 25,000원 두개 해서 5만 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이도요, 그거 똑같은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25,000원짜리 치고는 사이즈가 상당히 좋네요. 높습니다. 높아요. 이거 푹 들어가도 남네요. 이렇게 푹 들어가도 남는 그런 사이즈인데요. 자, 사이즈 한번. 자, 이렇게 보시니까요, 11 나옵니다. 내경 10 나오고요. 높이는요, 11.2 이렇게 나옵니다. 예쁘죠? 이렇게. 요런 아이들은 어디 가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소리가 쨍쨍쨍쨍 소리가 납니다. 굉장히 높은 고온에서 구웠기 때문에 단단해요. 그러면서 소리도 이렇게 새소리가 쨍쨍쨍쨍 나죠? 단단합니다. 깔끔합니다. 해서 이 아이도 두 개에 5만 원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크죠? 그래서 이 아이는 28,000원짜리예요. 사이즈 한번. 자, 이렇게 보시니까 12 나옵니다. 내경은요, 11, 높이 9.5. 그러면서 이 아이 25,000원, 11.5, 내경 10.5, 높이 8.2. 이 아이 모양새 정말 예쁘죠? 여기는 이렇게 산수화가 노랗게 피어 있고요. 여기는 빨갛게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5,000원. 정말 예뻐요. 디자인 정말 예쁩니다. 자, 사이즈. 보시니까요, 10.4, 10, 아니, 10.6 나옵니다. 내경은요, 10, 높이 9,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25,000원짜리 두 개, 28,000원짜리 하면은, 78,000원입니다. 세개 한번 가볼게요. 78,000원인데, 8,000원 떼어내고 세 개에 7만 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아이 두 개는 3만원, 요 아이는 25,000원인데요. 자, 3만원짜리 사이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니까 13 나오죠. 내경은요, 12, 높이는요, 10.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런 아이고요. 그러면서 요 아이는 25,000원짜리죠. 사이즈. 보시니까 요 아이 12가 나오네요. 내경 11, 높이 10.2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는 요 아이가 비슷하니까 앉을게요. 그러면서 컬러도 모양도 비슷하죠. 이렇게 그림도 비슷합니다. 거의 뭐한 세트, 세트에 가깝죠. 요 아이 3만원짜리 두 개, 25,000원짜리 하나 하면은 85,000원입니다. 요 아이 7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번 아이는요, 꽃돌기입니다. 요 아이 꽃돌기는요, 가장 작은 사이즈, 12,000원짜리죠.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보시니까 8 나옵니다. 내경 7. 자, 높이 6.5. 높이 6.5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 아이가 꽃돌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디 색깔, 보라 색깔이면서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 바디 색깔은요, 블루입니다. 그러면서 보석나무. 요 아이 바디 색깔, 꽃분홍이죠. 분홍이라 해야 될라는지 어떻게 될는지 빨강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분홍 색깔을 할게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보석나무죠. 이렇게 보석나무가 두개 있습니다. 장미 바디 노랑입니다. 장미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 하나 있죠. 흰 색깔은 뭐 말해 뭐해 그쵸. 흰 색깔은 굉장히 예쁩니다. 자, 이 아이 흰 색깔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조금, 자, 이 아이는 빼고요. 자, 이 아이 빼고 이걸로 가는 걸 할게요. 자, 이렇게 깨끗한 아이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아이. 요렇게 해서 6만원입니다. 개당 12,000원. 5개 하면은 6만원입니다. 자, 6만원에 그냥 안 갈게요. 자, 요 아이도 우서유에서 나온 건데요. 그냥 홍본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느낌 정말 좋습니다. 사이즈. 자, 보시니까요. 5 나옵니다. 내경 4 나오고요. 높이 7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아이 여기 두 개. 이렇게 넣어서 6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요 아이는 이제 요 세트 나가면은 요 꽃들기 또 주문이 들어오면은 색상은 랜덤으로 보내드리는데요. 거의 색깔은 한 색깔을 두 개씩 겹치지 않고 다 색깔 따로따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요 아이 요렇게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도요, 꽃돌기입니다. 이 아이 꽃돌기는요, 3만원짜리인데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잔잔히 꽃으로 이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해주신 그런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하늘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분홍이고요. 하얀 색깔은 말해 뭐해, 그쵸? 굉장히 청순해 보이면서, 단아해 보이면서, 그러한 색깔입니다. 13 나옵니다. 내경 11.5 나오고요. 높이는 10.8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아이 3만원짜리예요. 자, 3만원짜리입니다. 어떠신가요? 자, 요런 아이들은요, 이렇게 요런 아이들 하나씩 충분히 들어가고 남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자, 요 아이를 빼서 여기다 식재를 하면은 굉장히 예쁘겠죠. 이렇게 요 아이가 지금 몇 포트짜리 사이즈냐면요, 12짜리, 11짜리 포트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도 남는 그런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예쁩니다. 369 9만원이죠. 369 9만원인데요. 자, 9만원에 그냥 안 갈게요. 유아이 단아공방범 14,000원짜리입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13.5 나오죠. 내경 12 나오고요. 높이 9.5, 유아이 하나 있죠. 그러면서 유아이 성인경분, 유아이가 5,000원짜리인가? 아마도. 자, 사이즈. 자, 7.5 나옵니다. 내경 6 나오죠. 높이 8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14,000원짜리 하나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5,000원짜리 두개 따라갑니다. 9만원에 이렇게 왕창 갈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자, 9만원에 이렇게 왕창 갈 거니까요. 좋으신 분 이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같은 아이인데요. 여기는 같아요. 근데 여기는 하얀 색깔 꽃이 이렇게 달라요. 앞에서는 하얀 색깔, 바지 색깔, 하얀 색깔도 이 잔잔이 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없고 이렇게 큰 꽃으로다가 이 아이 꽃은 후리지아입니다. 후리지아 꽃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이즈 같아요. 가격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안 재고 369, 9만원입니다. 9만원에 여기도 이 아이 하나 따라갑니다. 이 아이가 14,000원짜리죠. 자, 14,000원짜리 하나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서인경권, 이 아이 5,000원짜리 두 개. 이렇게 따라가면서
9만 원에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를 드리냐?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드릴 거 없고, 그러면서 요런 아이도 레드팡이네요. 이 아이 레드팡인데요. 제가 다육이를 좀 갖다 놨는데 심을 시간이 없어요. 식재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아직 식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을 올려도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자, 그렇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몽땅 하면서 6개에 9만 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해바라기끼리 이렇게 가볼게요. 사이즈 같아요. 가격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빨간 색깔의 해바라기, 노란 색깔의 해바라기인데, 노랑의 노랑 해바라기도 굉장히 화려하지 않나요? 화려합니다. 이렇게 화려하고요. 사이즈 같아서 사이즈는 안 재고요. 3만원, 3만원, 6만원입니다. 6만원에 이 아이 2개 이렇게 드릴 거예요. 자, 6만원에 이 아이 2개 넣어서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꽃돌기인데요. 요 아이 꽃돌기는요, 저기에요. 물레분입니다. 자, 물레분.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창 심을 수 있는 이렇게 큰 사이즈로 나왔다는 거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보시니까 18.5 나오죠.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내 경우 17.5 나오죠. 높이 11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깔끔합니다. 그러면서 다리는 구부로 되어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커다란 창. 식재하면 아주 멋있는 그런 아이고요. 창도 좋겠고요. 국민이, 뭐, 군생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식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아이 6만 원입니다. 이 아이도 6만 원이에요. 근데 키는 이 아이가 살짝 작은데요. 큰 차이 없습니다. 보실까요? 보실까요? 자, 이 아이 10 나옵니다. 이 아이는 11. 사이즈가 좀 차이 나네. 1cm는 차이 나는데요. 이게 솜물레의 매력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 블루 색깔인데 정말 컬러감 예쁘고요. 이 아이는 그레이 색깔인데 컬러감 고급지지 않나요? 이렇게 고급진 색깔입니다. 자, 이 아이 묵지 않을 테니까 좌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도인도입니다. 요 아이 도인도는요, 24,000원짜리 높은 분이죠. 자, 2만원 할때 제가 한 언니분께 여기에다가도 창 심어도 굉장히 멋있다고, 창이나 국민이 같은 아이들 올려도 되게 멋있다 해서 제가 요 아이를 권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아이가 살짝 올라와서 이렇게 식재를 하면 예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재해 놓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래서 한 언니분께 요거를 많이 권해 드려서 많이 가져간 기억이 나는데요. 자, 저 이렇게 올려봤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올려도 굉장히 예쁘다는 거.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보시니까 10.5 나옵니다. 내 경우 9 나오고요. 자, 높이는 16.5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투각으로 다 따졌죠. 요거 일일이 손으로 다딴 거예요. 기계로 찍은 거 아닙니다. 요렇게 나란히 놓으면은 투각으로서 멋있고, 그리고 공기도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각으로 따주신 것 같은데요. 요 아이 가격은 한 개당 24,000원짜리입니다. 또한 여기에 어젠가 그젠가 또 여기다가 그 선인장을 심어서 사진을 주셨는데, 또한 그것 또한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요런 아이들은 그냥 뭐 그냥 무난하잖아요. 이렇게 무난한데 색다른 뭐 남봉이라든가 자태형 같은 거 요런 아이들 올려도 굉장히 예쁘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컬러 보실게요. 요 아이는 블루입니다. 빨강. 요 아이는 보라, 흰색, 그린. 요 아이 노랑. 요 아이는 청색깔입니다. 요 아이는 베이지 색깔이에요. 어느 하나 색깔은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컬러 선택해 주셔도 되겠고, 아니심 다 가셔도 다 가시면 더 좋겠고, 그렇습니다. 가격은 한 개당 24,000원짜리입니다. 이번 아이는요, 도인도입니다. 이 아이 도인도는요, 36,000원짜리인데요. 식재해 놓으면 굉장히 예쁘고, 깊이감 있고, 사이즈 좋아서, 그리고 이 아이는요, 숨쉬는 항아리 하잖아요. 근데 요 도인도 요 아이는 숨쉬는 그 화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9 나옵니다. 내경은요, 17. 높이는 16.5. 이렇게 나오고요. 자, 사이즈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보시니까 19인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높이 1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마디바 식재한 거 저번에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마디바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분하고 그냥 매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더 키우려고 여기다가 조금 큼지막하게 식재를 했는데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자, 이 아이 가격은 한 개당 36,000원짜리예요. 자, 저처럼 이렇게 거품 있는 아이 가져가셔도 되겠고, 그냥 민자 가져가셔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좋으신 걸로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묵지 않을게요. 좋으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한 개당 36,000원짜리입니다. 요번 아이도 도엔도분이죠. 요 아이는 9만원짜리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사이즈 보시니까 사이즈 아주 좋아요. 큽니다. 27 나오죠? 27. 정확하게 27.5 나옵니다. 자, 내경. 내경은요, 24.5. 자, 높이는요, 높이는 20.5 이렇게 나와요. 거의 뭐, 이렇게 보시면 21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얼마? 요 아이는 9만원짜리입니다. 9만원짜리 있고, 요게, 요 밑에 사이즈는 5만원짜리인데요. 지금 5만원짜리 넣었고, 9만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는 요 아이 또 만들다 왔잖아요. 요 아이 또 제가 만들다 왔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을 다 알아요. 손이 상당히 많이 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 밑에 따는 거 따지 예슬로 따졌죠. 요 아이 9만원. 요 아이 9만원이면서 요 아이 그냥 안 갑니다. 요 아이 서인경분이잖아요. 서인경분 요 아이가 25,000원짜린가? 24,000원짜린가 모르겠네. 가격표가 안 붙어 있으면 모릅니다. 14.5 나오죠? 내경은 11.5. 높이 10.5 나오는데요. 자, 여기 요 아이 두개 넣어서 9만원에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번 아이는요, 요 흙꽂이 건데요. 요 아이는 지금 하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방울복랑, 제가 방울복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품을 이렇게 사왔는데요. 요런 아이 여기다 들어가니까 딱입니다. 요런 아이 있다가 이렇게 식재해놓으면 굉장히 예쁠 듯 하지 않나요? 요 아이 화분을 빼고 식재하면 굉장히 예쁠 것 같고, 아니시면 요런 데다가 화분 빼고, 요 아이 풀분 빼고 여기다 식재해도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요 아이 두개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 아이는 28,000원, 요 아이는 2만원짜리인데요. 일단 사이즈 먼저. 자, 사이즈 보시면 19. 19 나오죠? 내경은요, 17. 높이는 17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28,000원, 요 아이는 2만원짜리예요. 자, 이렇게 보시니까 요 아이 내경. 내경은요, 15 나오죠. 자, 높이는 22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두개 하시면요, 28,000원입니다. 근데 이제 48,000원. 요거 하나만 해도 28,000원이죠. 48,000원인데 이렇게 두 개에 4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도 도인도인데요. 요 아이는 75,000원짜리 긴 농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보시니까 이렇게 보시니까요, 17.5 나와요. 내경 보실게요. 저 혼자 봅니다. 14 나오고요. 자,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3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긴 농분인데요. 75,000원입니다. 75,000원에 요런 아이, 요렇게, 방울복랑 있죠? 요런 아이들, 큰 대품, 이렇게 식재해도 예쁠 듯해요. 지금 풀분에 식재를 저렇게 심어져 있어서 그렇지, 저 풀분을 빼어내고 흙 담아서 식재해놓으면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가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자, 그러면서 요 아이는 75,000원입니다. 75,000원에 요 아이 여기가 살짝 까졌습니다. 여기가 살짝 까졌는데 흑사랑분이죠. 18,000원짜리 여기다 이렇게 넣어드리면서 75,000원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아이도요, 도엔도인데요. 요 아이는 2만원짜리죠. 요렇게 버블 거품으로 가셔도 되겠고, 벌집 모양 요 거품으로 가셔도 되겠는데요. 어느 걸 가셔도 다 예뻐요. 요 아이는 식재 놓으면 정말 예쁜 그런 아이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시니까 15.5 나오죠. 내경은요, 13.5, 높이 13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아이 가격은 2만원. 가격은 2만원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두개 가셔도 되겠고, 이렇게 두개 가셔도 되겠고, 아니시면 네개 가셔도 되겠는데요. 그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좋으신 만큼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자, 요번 아이 트인분이죠. 도엔도 트인분인데요. 가격은 한 개당 27,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요 트인분은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죠. 내경 재워드립니다. 14 나오네요. 높이 12 나오고, 자, 요 아이. 요 아이는 요 아이 13.5, 높이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런 아이 트인 번호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귀하다면 귀한 그런 아이인데요. 두개 해서 54,000원입니다. 자, 토인드는 여기까지 보여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9,000원짜리예요. 자, 9,000원짜리 사이즈 보시니까 9.5 나오죠. 내경은요, 7.5. 높이는요, 8. 요렇습니다. 자, 이렇게. 견고하죠. 사이즈 좋죠. 그러면서 식재해 놨을 때 예쁘죠. 요렇습니다. 요렇게 식재해서 나란히 나란히 놓으시면 예쁘지 않나요? 요런 식으로. 자, 이 아이 작은 포트입니다. 충분하게. 충분하게 신고도 남는 그런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이 아이 가격은 한 개당 9,000원, 둘, 넷, 여섯, 육, 구, 오, 십, 사. 여섯 개에 54,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도양입니다. 이 아이 도양은요, 높은 분이죠. 참 인기가 많았던 그런 아이였죠. 지금 이 아이가 딱한 세트 있는데요. 이 아이가 13,000원인지 12,000원인지 기억에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좀 낮은 걸로 드려야 되겠죠? 보시니까 6.5 나옵니다. 내경 5.5, 높이는 10, 높이는 12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아이가 그냥 12,000원이라 합시다. 12,000원 해도 5개면 6만원이잖아요. 5개에 5만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도양이죠. 요 아이 도양은 12,000원짜리예요. 요 아이는 확실하게 12,000원짜리 원형이죠. 보시니까 9.6 나옵니다. 여기 내경은 8.2. 내경은 8.6. 높이는 9.5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런 아이들은 식재, 뭐한 포트 식재하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인데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서 요런 아이들도 충분하게 가능하게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요 아이 포트가 12짜리였나? 아, 아니구나. 요 아이 포트는요, 8.5짜리네요. 8.5짜리인데 가능하게 이렇게 넉넉하게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아이거든요. 요 아이 12,000원짜리 5개 하면은 6만원이잖아요. 자, 요 아이도 5만원에 5개에 5만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양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도양은요, 16,000원짜리입니다. 16,000원짜리. 자,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보시니까요, 11.5 나오죠. 내경 10 나옵니다. 높이 9.5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도양은 5가지 칼라잖아요. 이렇게 5가지 칼라인데요. 요런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 식재하면 굉장히 예쁜 아이고요. 이렇게 이 아이 넣어도 여기 공간이 넉넉하게 남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사이즈가 작지 않다는 거. 16,000원짜리 5개 하면 8만원이에요. 근데 이 아이도 5개에 7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플로방스를 할 겁니다. 이 아이 플로방스는요, 18,000원짜리잖아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0 나옵니다. 내경은요, 9.5 나오죠. 자, 높이 7 이렇게 나오는데요. 입구가 넓어서 식재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자, 이런 아이도 거뜬하게 이렇게 들어간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사실적으로 식재할 때는 너무 커요. 자, 그 아이는 너무 크고요. 이런 아이도 식재하면 충분하게 이렇게 넉넉하게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가격은 한 개당 18,000원. 네 개를 하시면 72,000원입니다. 72,000원에 이 아이 하나 요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다섯 개에 72,000원 드려보는 겁니다. 자, 요 세트 나가면 다음 분은 칼라 이렇게 맞춰서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정말 괜찮죠? 화끈한 세일해 드리는 거니까요. 요럴 때 가격이 좀 있어서 못 사신 분은 요럴 때 드리시면 되겠고, 아니시면 요렇게 하셔서 지인분과 나눠주셔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실방이 있는 날이에요. 내일 실방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